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기업들, 그리고 우려감이 그대로 또 주가에 반영되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네이버, SK를 제치고 한국은행의 CBDC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요, 총점이 95점을 넘기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기술과 가격 평가 면에서 모두 고점을 받았다. 합니다. 예, 특징적인 점은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 뱅크와 페이의 IPO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는 송금이나 대금 결제와 같은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모의 실험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이 뉴스와 그리고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이러한 기업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은데요. 자이언트 스텝은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6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제 기준인데 첫날 종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280% 넘게 뛴 상황입니다. 이달만 들어서는 86% 넘게 뛰면서 어제 장중한 때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시총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요, SM 소속의 아이돌 그룹인 에스파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하면서 특히나 유명세를 좀 띄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면 접촉 제한으로 활용 범위가 현재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호재성 뉴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이번 해 예상 순이익을 반영한 PER을 좀 스튜디오 드래곤과 PER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콘텐츠 산업이 성장성이 드라마 산업에 대해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입니다. 이번 주에는 11만 8천원대가 깨지기도 했는데 일단 이 증권사 측에서는 내년에 상반기가 우려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요즘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6만 원 선에서 15만 원 선까지 낮췄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불협화음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7천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영업이익은 7조 원 후반대까지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어제 넷제로 특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밝혔는데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사용 비율을 높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전력 전체를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력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가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고 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투자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